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같이 여행을 갑니다. 부산을 갔다가 제주를 갈 거예요. 지금 부산 영화제 시즌이라서 한번 쓱 구경도 하고 할 건데, 지금 시간은 원래 9시에 출발해야지 했는데 8시 18분? 아침마다 여기 금강대교랑 설악대교 건널 때마다 기분이 좋은데, 약간 날이 흐리네요. 근데 오늘 아침 해가 멋있게 뜨는 거를 봐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행복한 여행 만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414km, 2시 7분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밥 먹으면은 한 3시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딱 맞게 호텔에 입실 할 것 같아요. 지금 저게 526km를 갈 수 있다는 거죠? 맞아. 네, 충전을 흰둥이를 완충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산에 한 방에 갈 수 있나 확인해 볼게요. 주말 한정 맥모닝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서 가져가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언제 먹겠어요? 할인 많이 되네요. 그래서 원래는 한 개로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출발이다. 부산으로 고고! 세트가 에그 맥퍼핀, 소시지 에그 맥퍼핀, 그 다음에 해시 브라운 에그 맥머핀 왜? 맥퍼핀 고생한 거 근데 감자 버리라고 막 그래요. 먹으면 살찐다고. 아 진짜 맛있는데 썬데이 아이스크림 초코 포기했는데 먹으면 안 돼? 오케이. 카메라 드니까 먹으라고 하네. 운동하면 되지 마. 그래. 지금 거의 100km도 안 남았어요. 그죠? 경주 뭐지? IC 휴게소인데 여기 휴게소는 처음 오는 것 같아요. 나 처음. 저는 간식 같은 거 밥 먹자지 경주하냐. 그래 그럼 식당 가. 밥 먹자. 응. 밥 먹고 저런 거 먹으니까 맛있고 또 달라. 아, 움직인다. 아, 있네, 여기 있네. 고등어구이? 아니, 응. 속초에서 맛있는 생선을 먹는데 여기서 고등어구이를 왜 먹냐? 뭐 먹을래?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먹을 거 없어. 그렇지. 나는 그럼 만만한 거. 나는 휴게소 오면 항상 만만한 거. 저는 휴게소에서 항상 만만한 유부동을 먹지요.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서 부산 도착하기 전에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제육볶음 12,000원 맞지? 12,000원 유부동은 5,500원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충전하면 어떡해! 감나보다.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나 보려고 했는데 계기판에 보면 되지롱. 뭐야 265km를 응. 갈 수 있다는 거지. 응, 충전해가지고 지금 충전을 해서 응. 근데 우리가 지금 목적지는 아까 326km를 왔어. 계산해야 돼. 한 번에 충전해서 사실 간당간당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주 IC 들려서 밥 먹으면서 충전을 했어요. 얼마나 남았지 우리? 1시간 17분 남았네. 91km 더 가면 돼요. 그래. 자 흰둥이 다시 고고! 출발! 여기는 부산 나발스 호텔 도착했고요. 체크인 하려고요. 외국인이 많네요. 디지털 관광 주문. 이게 뭐야? 지역 할인 받으래. 아. 찍어봐. 응? 응? 찍어봐. 나는 지역 주민 아니잖아. 관광 주민증.
아. 숙박료 할인 혜택. 우리는 근데 아, 숙박료 할인 혜택. 우리 이미 저거 했잖아. 어. 저는 부산에 잘 도착해서 영도대교를 인생 처음 걷습니다. 이런 게 있었네. 여기는 영도경찰서 앞이고 비가 조금씩 와서 나름 매력 있어요. 근데 차가 너무 많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부산은 도시예요. 하지만 속초가 더 좋아. 갑자기 부산 여자 경찰서 예터 독립운동가에서 경찰로 이양전 경감. 오. 근데 영화에도 나왔다며. 여기 많이 찍지. 내가 어떤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지. 영도경찰서. 영도대교를 건너서 자갈치 시장 쪽으로 갈 겁니다. 부산 정말 오랜만이에요. 자갈치 시장에서 비프광장 쪽으로 가서 부산 영화제 향기를 한번 느껴볼게요. 말이 왜 있냐? 말이 있었나? 영도. 제가 영도 좋아해요. 근데 오늘은 좀 날씨가 이렇게 벽을 재밌게 만들어 놓은 거 잘했다. 작가 허병찬 작가가 영도 출생한 허병찬 작가가 만든 거네요. 영도 이야기. 현인 부스여라 금수나 노래 만든 노래. 보물섬 영도 이야기. 이분 부산에서 출생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는 거지. 여기 영도대교 스타벅스 뷰 좋겠네요. 영도대교를 인생 처음 건너겠습니다. 여기 뭐냐 토요일마다 행사도 하네요. 뭐 음악 소리 들리네. 쿵짝쿵짝 들리네. 역시 트로트는 낯익은 소리가 들린다. 국민 음악인가 봐. 저 맨 위엔 뭐냐? 산 위에? 몰라. 검색 한번 해보자. 응? 축구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영도 다리 축제. 어디서 트는 건데 이렇게 크게 들리는 거냐 음악 소리가? 영도대교 건너. 그래서 내가 걸을만 하다고 한 거야. 저기가 자갈치 시장이에요. 사실 저 근처에서 뭐 먹어본 적은 없긴 한데 한번 무슨 맛있는 게 있나 보고 비프광장도 가보고 해보겠습니다. 거리보다 이런 쪽 가는 게 낫잖아. 영도대교를 건넜습니다. 저기가 라발스 호텔이고요. 위치는 좋은데 부산도 막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네요. 높은 고층 건물 막 짓고. 우리나라는 정말 개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축제. 자갈치 축제 하고 있는 중인가 보다. 3일부터. 그럼 자갈치 축제 때 우리 온 거야? 근데 자갈치 축제랑 영화제랑 겹쳤네. 여긴 딱지 이 다리를 걷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 불쌍한 표정에 실향민들 아니야? 실향민들. 근데 너무 표정이 좀 많이 불쌍. 유라리 광장. 아니 글은 희망적인데 저 사람도 너무 불쌍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알겠다. 도개 행사가 저 중간에 문 열리는 거 말하는 거구나. 다리가. 그 행사 말은 나는 무슨 행사인가 했네. 제가 운이 좋습니다. 자갈치 시장 축제도 하고 있네요. 저기로 가면 그 축제 보는 거야? 그런가 봐. 근데 저 유치한 등대는 뭐지? 등대가 등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자갈치 축제에서 레트로 게임을 하나 보다. 가서 게임 참여할까? 여기가 부산에 스나이퍼 출동하면 되지 또. 쏘았다 하면 될 거 되지. 부산의 중심인 남포동. 이렇게 잘 알아. 저기. 근데 여긴 자갈치 시장 때문에. 주변에서?
근데 여기 길 건너서는 비프 광장 있고 하니까 거기가 내가 말했던 씨앗 호떡 막 사람들 줄 서 있고 막 그게 거기 있어. 먹었다 하면 설사. 아 설사인지 모르겠고. 그 속초일 거다 먹었다 하면 설사. 아 그거는. 근데 그 씨앗 호떡 먹었다 하면 설사. 축제 중이어서 막 노랫소리 들리나 봐요. 야외 노래방이었습니다. 보이소 보이소 사이소 부산을 대선을 맞아 대선이 여기 소주였다.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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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어이소. 발음으로 해봐. 맞아 어이소 어이소 버서 버서 어이소 사소 사소 속초 시민에게 버서 부산 사투리 시키기 버서 사소. 아 여기서 먹을 거 파네. 여기도 속초 음식문화 축제처럼 이렇게 파네요. 여기는 대선만 팔아요. 이런 자존심 지켜야지. 김밥 썰어서 바로 파는 거 맛있겠다. 진짜 하기 싫었는데 1년에 한 번씩 꼭 이거 해야 되거든? 따야 돼. 그래서 막 열심히 안 하면은 다시 하라고 시킨단 말이야.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홀리고 있네. 아 그러네. 와 뜰채 한 개 3,000원 금붕어를 잡아라. 아 구경할래? 뭐 뜨는 거? 하고 난 후이신 것 같은데? 뜰채가 뭐 찢어지는 뜰채잖아. 아 그래? 어, 막 찢어지는 뜰채. 아 그러니까 막 애기들이 하는 그런 거? 마음이 급하면 안 되고 살살 이렇게 떠가지고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 오! 맛있는 설사 닦은 거 설사 꼬치 설사 꼬치 정말 배고파. 다 지역 음식 축제들 많이 해서 좋다. 자갈치 노래방 여기도 있네. 자갈치 노래방. 자갈치 노래방. 여기 고래고기. 제가 고래고기를 아주 오래전에 울산에서 먹었었는데. 맛있었어? 아니 그냥 칼로리는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몇 점 안 먹었는데 배불렀어. 근데 솔직히 고래는 똑똑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게 따지면 모르겠어. 아무튼 대하 새우구이 여기는 뭐 또 뭐 많다. 오징어. 아, 우와, 이렇게 가리비. 먹으면 맛있겠다. 우와 전복이랑 가리비랑 우와 한 마리 맛있게 먹어주네. 유람선 선착장 이런 게 있었나? 원래 그냥 길이었는데 난리 났어. 축제 기간 동안에만 하는 거겠지. 어 맞아. 이런 거 천마 없었어. 어 이분이 지금 모든 연기를 장어구이. 우와. 오늘 장어 좀 먹을래? 먹여서 뭐하게? 구이 모듬에 한 접시에 소주 한 병 무료 제공. 그럼 되게 저렴하네. 저렴하네. 한 접시 먹고 그러면은 음료 소주 그냥 준대. 여기가 자갈치 시장입니다. 원래 여기 거리에는 천막이 없는데 축제여서 이렇게 있나봐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다 통일 2만원입니다 자 이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네요. 다 2만원. 몇 시까지예요? 예? 몇 시까지? 에? 몇 시까지 몇 시? 아 조금 있으면 마감해요. 조금 있으면 마감. 자갈치 시장 축제 그리고 자갈치 시장 건너편에는 비프 광장이 있습니다. 사람들 다 걸린다. 다 떡가신다. 어서 마. 어 어디 사투리 되게 잘한다. 장난 아니지. 응. 길 건너면 먹고 왔어요 이런 거. 남포동. 비프 광장이 나옵니다. 부산 국제 영화제 비프 광장. 사실 이번에는 아니 여기가 비프 광장이고 여기서 막 행사를 계속하고 뒤쪽이네. 해운대 쪽이라니까 여러 군데서 해. 여기서도 영화를 하고 다 사람들 줄 서 있잖아. 그러니까 영화 보고 우린 영화 예매 하나도 안 했으니까 부산 영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있거든. 지금 비
비가 와서 사람들이 앉지도 못하고 행사가 멈춰졌을 것 같아요. 가려져 있는 게 없어. 그냥 뭐 노는 거지 뭐. 부산영화제 벌써 29번째네요. 제가 한 19회랑 18회 그때 왔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한번 볼까요? 야외 무대에서 뭐를 준비했었는지. 오늘 며칠 4일. 아니다. 오늘 6일이다. 아닌데? 외계인 무대 인사. 배우들이 무대 인사도 하고 뭐 그런 게 쓰는 공간인가 보네요. 공연은 안 하나 보다. 영화 체험 박물관.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화제 관련된 영화촬영 공사대학교. 이게 뭐야? 촬영을 인건택 영화 예술 대학에서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는지 촬영하고 사운드랑 이런 거 알려주고 그러나 보네. 아. 영화를 어떻게 만들고 찍는지 보여주고. 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보니까 저기 뭐 선물 주나 보다. 아. 선물은 못 참지. 선물 마렵지. 비프 광장 돌판입니다. 전복구이 가리비구이 먹고 싶은데. 아니, 자기 안 먹어봤다고 안 먹어봤어. 나는 원래 사람들 줄 서 있으면 안 먹어. 기다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부산 자갈치 시장 가서 먹으려고요. 비프 광장은 구경 잘했습니다. 자갈치 시장 축제에서 지금 장어구이랑 전복구이 각 2만원씩. 그리고 부산의 소주 소주 5,000원. 이거야 이거. 아 3,000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장어 오랜만에 먹다. 많이 먹어. 장어 많이 먹어. 장어 먹어. 뭐 할라 그러냐. 장어 먹이냐. 자갈치 시장 건물 안에 들어왔어요. 맛있게 먹고 장어 많이 먹으라니까 내가 더 많이 먹고 들어와서 이 안에 들어온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원래 밖에 있었었는데 이렇게 안에 잘 조성이 돼 있네요. 자갈치 시장. 서초 중앙시장에도 이런 해산물 시장 있잖아. 그런 데가 비슷하네. 여기 훨씬 크겠지. 서초보다. 내가 좋아하는 그거다. 멍게. 근데 멍게가 좀 신선하지 않아. 자갈치 시장 축제인데 막 야외 노래방인데 지금 약간 비를 맞으시면서 저렇게 즐기시는 춤을 추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산 바이브 장난 아니네요. 즐기실 줄 아는 분. 인생 즐길 줄 아는 분. 재밌습니다. 보이소, 보이소, 사이소. 부산 자갈치 축제 우연히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고 있습니다. 날씨는 비가 오지만 다행히 제주는 비가 오지 않아요. 아 여기서 해운대 궁금해? 아 이거 막 풀장도 해놨는데 비 와가지고 못하나 보다. 비 와서 지금 비프광장도 행사 못하고 있고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축제는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도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갈매기 날라다니고 자갈치 크루즈 타는 황금 물고기를 찾아라. 뭘까? 뭘까? 물고기야 친구하자. 왜 눈치 게임을 자갈치 시장 물풀 위에 사는 거야? 나는 물고기 잡는 건 줄 알았네. 물고기 잡는 건 줄 알았네. 황금 물고기를 찾.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즐기는 부산 사람들.
역시 우리나라는 흥의 민족이에요. 아, 이게 있는진 처음 알았네요. 자갈치 크루즈. 이놈아. 아, 맞다. 우리 어묵 먹으러 가자. 원래 해운대 어묵 골목 가려고 했는데 지금 장어 먹고 느끼하다고 해서 어묵탕으로 먹으려고요. 와, 진짜 이렇게 찹쌀떡 외치시는 분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아직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어, 그리고 신기한 게, 젊으신 분이네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 남포동 청년의 닭꼬치. 냄새는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묵을 찾아서. 장도리. 부산 1,500원. 오늘 사가실까? 방금 고래사 어묵 본점 갔었는데 국물 있는 거 먹고 싶어서 왔어요. 맛있어? 나도 하나 먹어야겠다. 네, 맛있어요. 이거 매운 맛이고, 내생이 맛이고, 야는 야채 맛이고, 야 노랑이 순한 맛입니다. 네. 어떤 애로 드릴까요? 이거 나도 저는 이거 놔둬도 돼요. 어? 이건 놔둬도 돼요. 싫어하는데 보관하셔도 되고 냉장고에 원래 보관해야 돼. 냉장고 보관해야 돼. 이렇게 파시는구나. 종합 안내소 들어왔습니다. 왜냐? 지도를 그냥 얻고 싶어서. 저는 여행 다니면서 지도를 많이 보고 다니거든요. 진짜 많다.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여러 언어들로 돼 있어서 그런 것 같네요. 똑띠 단디. 똑띠 단디? 사투리잖아. 아, 사투리. 똑바로 제대로 이거 똑띠 단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묵을 길거리에서 먹었는데 그 사장님이 너무 사투리를 애교있게 해서 재밌게 먹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영도라서 제가 이거 챙겼어요. 가서 봐야지. 영도대교를 다시 건너서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비가 오고 있고 영도 다리 축제. 그 중간에 다리 열리는 거 사실 저는 잘 몰랐거든요. 왜 다리 여는지. 근데 우와, 배 간다. 짝꿍이 알려줬어요. 높이가 높은 배들이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 나와있어요. 좋죠. 밤이 되니까 그 분위기가 사뭇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는 속초 금강대교처럼 불이 안 켜져요. 야경 엄청 기대했는데. 얘가 왜 야경이 유명한지는 알겠네요. 밤에 오니까.